안녕하세요. 강금실입니다. 경기도 기후대사를 맡아서 제가 이렇게 홍보 겸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곳들이 그 재생에너지를 하고 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도시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2,500개 이상의 도시의 네트워크인 이클리라는 단체의 총회에 이제 사실 경기도로서는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배운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그 영문 약자는 이클레이라고도 하고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라고도 얘기하는데, 도시들 네트워크 치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 130개 국가가 넘고 2,500개가 훨씬 넘는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규모인데 큰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이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기후위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클레이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클레이가 언제 생겼나 보면은 좀 감회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유엔에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어서 유엔의 후원을 받으면서 세계 도시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1990년대에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유엔이 21세기를 내다보고 이 기후나 환경 문제가 얼마나 과연 심각한 거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를 그 보고서를 이제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Our Common Future라고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1987년에 나왔는데 바로 그 보고서가 지적하는 모든 내용이 현재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1992년 유엔 리우회에서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구 환경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얘기하는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논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정의가 아주 유명하죠.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남기는 우리 세대의 욕구 충족. 굉장히 유명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많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30년 전이죠. 이클레이도 그동안 30년 동안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일을 해왔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알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 세계가 동참하는데 30년이 걸린 겁니다. 이 30년이 과연 우리가 늦은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알고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대체 나가는 큰 에너지 결집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 그 딜레마 사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 위기를 알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클레이에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그 스웨덴 말메라는 도시에서도 총회가 열렸고요. 그때 5가지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5가지 경로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저탄소 도시, 탄소 중립 도시죠. 그리고 이제 회복력이 있는 도시, 그다음에 자연 기반, 네이처 베이스트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자연 기반의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자원 순환 도시,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얘기죠. 그러니까 저탄소, 자원 순환, 공정함, 사람 중심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향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가치가 담긴 내용들이죠. 그중에서도 저는 그 자연 기반의 도시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든다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풍력발전소를 짓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에 들어가서 풍력발전소를 짓때 소음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가 산에서 이미 살고 있는 생명들과 부딪힌다거나 또는 바다에다가 풍력발전을 하자니 돌고래가 소음 때문에 너무 이제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자연과
또 우리가 노력, 새로운 노력이 또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환경 계획이나 세계 자연 기금 이런 그큰 단체들이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연 기반의 해법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을 향한 도시들의 노력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노력은 기후 위기를 당면해서 이 위기가 왜 생겼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역시 무분별한 그 자원 낭비, 무분별한 그 채굴 경제라는 표현 많이 쓰죠. 자원을 그냥 많이 갖다 쓰고, 많이 파쓰고, 석유와 그 석탄 에너지도 우리 그땅 밑에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있던 생물들이 죽어서 변한 것을 파헤치는 거잖아요. 지구가 계속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이제 보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기반으로 자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본 시에서 열린 그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처음 참석을 했고요. 경기도가 그 2023년 4월에 아리백 그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 30% 생산량을 달성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임기 내에 9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이런 그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기후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태양에너지를 더 신설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찾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도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도 참여하고, 많은 전문기관들의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고, 그 저탄소 사회,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과학적으로 이제 그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대처하면서 나가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센터 계획을 보면서 저는 어렵지만 그 가능하다는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클레이 총회에서는 경기도의 이런 그 노력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어떤 한계를 받아들이고 좀더 자연을 보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너무 당연한 생각. 그것이 이미 30년 전부터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면서도 실제로 실행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려왔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결국은 위기가 진짜로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예측하고 또 힘을 합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부 또 많은 전문가들 많은 또 환경운동가들 또 많은 시민들께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린 항상 이렇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낙관하는 편입니다. 기후대사를 하면서 최소한 제가 그 참여해야 되는 그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총회는 이제 경기도가 멤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고요.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그 뉴욕에서 9월에 기후주간이 열립니다. 거기에도 이제 경기도 기후대사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고 해외에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나누는 체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간간이 또 함께 읽어가는 지구와 사람의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